잠깐만. 하하씨! 저 뒤에 있네, 저 뒤에 있네! 한번 올라와서, 마스크 쓰고 물을 줄 알았죠? 네, 한번 올라와서, 저기, 한번 몇 마디 한번 해봅시다. 부탁 좀 드릴게요. 원래는 계획이 없지만, 그냥 한번 올라와 주세요. 그래도. 저기, 뭐, 네. 누가 무리를 일으켜서 올라오는 사람. 아, 네, 그죠. 네, 그죠. 당당하게. 아, 당당하게. 당당하게 올라와서. 네, 자, 아니, 근데... 그래요. 네. 자, 네. 자, 올라와서 네. 인사를 좀 해주시고, 네. 아유, 이 참, 친구 중 친구예요. 저랑 너무 친해가지고, 예. 네. 이제 뭐, 아, 근데 이런 저를 이렇게, 아,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네. 우리 가수 별의 네, 남편이자, 네. 회사 동료 하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어려운 발걸음에, 네. 예. 다 천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아. 거의 뭐 아, 오늘 뭐 패션과 내용과 마틴다네요. 아유 아니요 네. 이거 참 제가요 네. 이렇게 자꾸 저 이런 식으로 사랑꾼을 만드지 마세요. 저 이봉원 형님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있으니까 네. 이왕 찍는 거 네. 제대로 포토샵 한번 가져볼까? 좀 맡겨주시고 네. 이왕 찍는 거 네 잠깐만요. 네 해봅시다. 자 지금 이분도 마감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좋게 마감해봅시다 우리. 네, 자, 정면부터, 네, 정면입니다. 네, 정면, 네, 그거 준비. 네, 자, 정면부터, 아, 그, 하는 김에, 하나, 둘, 셋. 네, 하는 김에, 이용 시원하게 하나, 둘, 잠깐만요, 네. 자, 아, 그쪽이 잘 나오죠, 내 쪽이 잘 나오죠. 네,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로,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다른 보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네, 왼쪽 보면서 네, 하나 둘 셋 다른 포즈 한번 해줘 다른 포즈 하나 왼쪽 하나 하나 둘 셋 아 나 어떡해 아니 결혼식이 왜 처음이에요 저희 네. 아 저 지금 부실 것 같아요 저한테 찍고 싶어요 저도 지금 네 아우 막 아 정말 너무 쑥스러워서 네 기다려요 정말 저 좀 오늘만은 재미주로 하고 싶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게 나가겠네요 네. 정말 좋은 곡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곡인지 들어봤을 때 어땠어요? 아 진짜 그 뭐 차트는 이제 저희 신경 안 쓰고 사실 무대 위에서 네. 정말 멋있는 공연을 하는 가수로서의 별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역주행도 충분히 가능한 곡이라 네. 꾸준히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짜 눈물 쏟는 곡이에요. 아... 예, 누구를 생각하면 썼는지 모르겠지만 가사를 봤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네. 네. 우리 아직 만나고 잘 살고 있잖아요. 네. 아 앞전에 네, 뭐 저도 뭐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해서 뭐 대본이 없어요. 네, 그냥 예, 제 그냥 제 느낌대로 만약에 우리 기자님이라면 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겠다 생각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별 씨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하하 씨는 콘서트를 하고 그리고 또 또 많은 무대를 하지만 우리 별 씨는 그 어떻게 보면 내조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미안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네,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네. 어떠세요? 아, 근데 실제로 이번 여름에도 애기를 너무 못 봐가지고 혹시 애기 데리고 올 수 있냐고 흔쾌히 또 와주셔서 애기를 안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사실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짠하고 고마우면서도 사실 이 친구가 훨씬 가창이 있고 네. 훨씬 예,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도 불안해하지 않고 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 너가 서야 할 곳이 이 자리인데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제가 애기 안고 고민이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특봉이다 네. 하하 은퇴 별을 위해서 은퇴를 결심을 한 우리 한테 시즌 가수기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퍼포먼스 위주로 결혼을 제가 하고 결혼을 네.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아 어떻게 분업으로 네 전반에 후반에 나눠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하하가 생각하기에 괌 네. 엔터테인먼트의 회자 생각하기에 가수 별은 이런 가수다. 이런 아티스트다. 아 네. 배우자 말고 그냥 네. 가족 말고. 네. 아 진짜 열정으로 넘치고 네. 꼼꼼하시고 그리고 수익 면으로 봤을 때도 멘징이란 단어는 안 되겠죠? 항상 그 비핀 넘는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지조 네.
큰일 났습니다. 아, 왜요? 계약은 끝나가는데, 네. 아직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가수로서 정말, 네, 아주 당당하게 지금도, 네, 공연장에서나도 노래나 너무나 완벽하게 잘하시는 그런 든든한 가수입니다. 네, 든든한 아티스트다. 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별 씨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하고 사실이라 쪽 한 마디 더 한다면, 네. 저희 작지만 강한 회사 관이 안 끼에, 네. 아직 큰 별이다. 그래서 JYP의 JYP 형이 보고 계시다면 네. 다시 큰 돈 주고 다시 데려가라. 큰 돈 주고 이런 느낌도 한번 네. 본인의 선택이 네. 어떠세요? 거기도 가긴 제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똑똑하네요. 트와이스도 있고 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다. 네. 갑자기 목이 마르신가 봐요. 네. 눈물이 나서 네. 그렇죠.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시려면 또 준비해야 네. 되니까 자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시고 네,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응원을 다 한 것 같고요. 여기 와주신 우리 기자님들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두루두루 평안하시고 진짜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고은이도 응원할게. 파이팅. 그리고 오늘 딩동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자, 네. 자, 이렇게 주시고. 네. 오늘은 내게 강아지 평화가 아니라, 네. 별 같은 평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하 씨가, 지금 저 뒤에 계시는데, 지금, 약간 실내를 부를수록, 네. 네. 불렀는데, 그쵸. 이게 사랑이. 내려가서 많이 욕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